안녕하세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타 책방 개그맨 양세형입니다. 옷깃 멋지고 맵시 고치고 오늘은 기분이 좋아 너의 문자에 괜히 얘들아 창문 닫고 가야지. 수연이는 줄넘기를 하며 투덜투덜 불평했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기다리실라. 진짜로 집이 무너지려나 봐. 빨리 도망가자. 어서 어서. 네, 안녕하세요. 양세형입니다. 하고는 싶어도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었는데 영진이 형이 추천을 해줬고 감사하게 저도 스케줄이 다행히 됐고 제가 가진 능력만 조금 이용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좋은 취지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잘 읽어야 되니까 집에서 몇 번 읽어봤는데 진짜 지금 봐도 재밌더라고요.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읽을 이 동화책이 조회수가 10만이 넘어서 더 큰 기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뭐 지금 집중 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잠깐 집중해서 양세형 삼촌이 읽어주는 동화책 한번 들어볼래?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스타 책방을 검색해주세요. 버리버리 양세바리 에버리 쉐터바리. 저 양세바리 삼촌이 동심과 상상력을 자극해드리겠습니다. 랜선 삼촌 양세형과 함께하는 스타 책방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